어딜 봐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처음에 이상한데 시선 처리를 했습니다. 카메라를 뵙고 여러분들과 인사를 해야 되는데요. 예, 제가 오늘 얼굴 낯빛이 또 안 좋죠. 이사하느라고 정신없고 진땀을 빼서 그렇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타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사를 했는데 또 눈물 어린 또 어떻게 보면 선물을 들고 저희들에게 반갑게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종이 휴지, 깍휴지라고 하죠. 그거 잔뜩 들고 또 저녁 때 케이크 사 들고 이사 축하한다라고 이렇게 찾아오신 제 오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장의성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새 출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저희 다 네.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이진우 네. 형님 다들 여기 다 앉아 계시다가 네. 우리 뭐 또 장의성 선임님 또 이렇게 위치 안 잃어버리고 찾아오셨구나 또 네. 반가웠는데 네. 야, 가득한 선물을 들고 이사했다고 이렇게 찾아왔다라니까 저희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영광이죠. 아예 별소리 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요. 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러분들 뭐 아침 라이브 때 뭐 예. 농막이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거는 이 스튜디오는 빙산의 일각이고 팥빙수 한 톨, 팥 한 톨, 팥 한 톨 그겁니다. 진짜 와, 성공한 벤처란 이런 것이구나. 야, 무슨 말씀이세요? 대단합니다, 진짜. 입이 네. 쫙 벌어졌습니다. 아, 너무 아유. 너무 좋아요. 네. 그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이나 이런 분들이 도와주셨으니까 네. 이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 임대료가 여기 비싼데요. 자주 나오셔야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오늘 일단 뭐 중국 시장은 혼조 마감을 했는데 뭐 규제가 또 여러 가지가 나와서 말씀드릴 거고요. 미국은 또 PC 물가 지수 금요일 날 나왔던 거. 그리고 덴마크에서 이제 완전히 코로나는 감기다. 아. 위드 코로나를 제대로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 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중국부터 얘기를 할까요? 우울한 소식인데. 또 무슨 규제인가요? 네, 일단 오늘 증시는 혼조세였어요. 아, 네. 네, 뭐 보면 상해종합지수는 0.17% 올랐고 심천성분지수는 마이너스 0.09%, 창업파는 뭐 0.45% 플러스, 그리고 과창50은 마이너스 0.66%였고요. 항생은 플러스 0.52, 항생테크는 플러스 1.09%였습니다. 근데 보면 친환경 섹터가 오늘 좀 강세가 있었거든요. 네. 좋은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예. 태양광 풍력이 좀 좋았습니다. 28일 날 주말이죠. 재정부에서 상반기 중국의 재정 집행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안에서 보니까 뭐 전기차 보조금을 완만하게 축소를 좀 지속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보조금을 계속 줄여도 원래는 올해부터 보조금이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조금 유예시키면서 줄이고 있는데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한다. 그 대신 보조금을 어디다 쏟느냐? 네. 이게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특화시켜서 여기서 나오는 전기료에 보조금을 상반기에도 많이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오늘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섹터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건 있죠. 왜냐하면 네. 요새 친환경 섹터 좋고 전기차 섹터 좋습니다만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들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이게 특히나 지금 정부가 밀어주면서 장사가 잘 되잖아요. 얘들은 잘 될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그 시장 발생 독점으로 얻어낸 이익에 대해서도 좀 뭐 비자발적 기부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니 정부가 하다못해 정부가 밀어줘서 나오는 그 수익에 대해서 네. 이게 온전히 좀 주주들한테 돌아갈 수 있을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또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현재 지금 중국 분위기라면 그런 것들 보면서 어쨌든 이 잘 나가는 업체들 계속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는 그렇고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인가요? 뭐 신재생에너지도 지금 정부가 밀어주면서 뭐 청사진이 나오고 있고 계속 캐파가 커지고 있고 뭐 고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잖아요. 장사 앞으로 잘 될 거고 만드는 대로 계속 설치를 네. 들어갈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주주들한테 온전하게 주주 몫으로 갈 수 있을지는 좀 계속적인 체크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뭐 같고요. 주식은 좋은데 그런 리스크 요인들을 네. 한번 체크해봐야 된다. 아니 이게 좋은 소식이면 나쁜 소식은 얼마나 나쁜 소식인 거예요. 주말에 또 규제 뉴스가 많아서. 근데 다행히 시장 자체는 이런 규제 뉴스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아주 과민 반응을 하면서 빠지진 않았어요. 그렇네요. 아까 혼조세 수준을 보니까 네. 크진 않네요. 이미 얼마나 이미 좀 투드려 맞았으면 그런 좀 우픈 것도 있고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규제 뉴스들 주말 나온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건 이거 슈카님이 들으면 안 되는 뉴스인데 경제 금융 투자 분야의 인터넷 1인 미디어 통제를 강화하겠다.
아, 우리 중국 진출해서 또 제2의 황치열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중국도 이런 1인 경제 1인 미디어나 유튜브 콘텐츠가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제 정책이나 금융 투자 등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나 무책임한 보도를 방지하고자 이 1인 미디어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뭐 명목적으로는 투자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최근 뭐 규제 정책에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중국의 유튜버들도 뭐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에 대한 좀 입장을 단속하고자 하는 의도가 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또 자발적으로 방침을 발표를 합니다. 네. 조회수를 높이고 회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선정적이거나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는 1인 미디어들은 계정을 다 폐쇄하겠다. 아. 뭐 이제 웨이보라든지 위챗이라든지 다 이런 것들을 콰이쇼라든지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당국은 이게 단속이 제대로 안 되면 플랫폼 기업을 강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또 발표를 좀 한 상황입니다. 아니 만약에 이런 법이 있으면 우리 슈카님은 중국 가면 계정 차단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삼프로도 마찬가지인가? 이거 큰일 났네. 네, 그래서 뭐 저희는 그래도 맞든 틀리든 자유롭게 네. 좀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이런 쪽에 규제가 좀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규제가 굉장히 센 거네요. 그렇죠. 사실 1인 크리에이터들이 인터넷 시장의 다양한 볼거리를 늘리면서 체류 시간을 늘리는 건데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지금 인터넷 분야에 1인 미디어 통제하는 거 말고 또 인터넷이나 관련 분야에 또 다른 제약 조건이 있습니까? 네. 또 플랫폼 업체랑 관련된 내용인데 네. 이런 또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29일이니까 어제죠.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국영 기업이 네.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은 사실 국영 기업 포지션이 얼마나 큽니까? 네. 많잖아요. 근데 이 국영 기업들이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화웨이 같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랑 신규 계약은 이제부터 금지. 그리고 기존 계약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아니면 그보다 전에라도 어디로 옮겨야 되냐. 그 국유자산 감독 관리 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네. 여기서 설치해 놓은 데이터 센터로 다 이전을 해라. 네. 최종 기한은 내년 9월이다. 한 달 1년 정도 남은 거죠. 네. 이쪽으로 국영 기업의 데이터는 다 빼라. 일단 데이터에 대해 좀 민감하잖아요. 지금 예, 정부가.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당연히 안 좋죠. 왜냐면은 지난 4분기 기준으로요. 중국의 클라우드 점유율을 보면 알리바바가 40%가 넘어요. 텐센트랑 화웨이가 한 11% 정도 차지하고 있고 네. 차이나 텔레콤이 한 8.7%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플랫폼 기업들이 다른 쪽에서 규제를 받아도 아마존이 컸듯이 네. 한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클라우드를 보고 있었는데 물론 뭐 민간 기업들은 아직은 뭐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큰 포지션을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국영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신규 계약도 어렵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도 다 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오늘 뭐 항셍테크가 1% 오르고 이런 거 보면 뭐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거네요. 맷집이 좀 생겼다고는 네. 또 볼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네. 좀 해석을 하면 이런 네. 뉴스가 또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제3세계 국가들 같은 경우 이런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네. 이런 데에서 관리하는 뭐 데이터센터에 맡겨라 그러면 그 데이터센터를 대부분 민간에 입찰을 시켜가지고 민간에서 관리위탁을 하는데 네. 그러면 중국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알리바바 텐센트 뭐 차이나텔레콤 같은 데가 아니라 네. 순수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그 중국의 통신사들은 국영 기업이나 다름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걔네 클라우드도 아니고 예, 그런 국유 자산 관리 위원회의 데이터 센터로 이관을 해라라고 한 상황입니다. 네. 혹시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는 상장되어 있나요? 일단 안 되어 있겠죠. 감독기관에서. 네. 자, 그다음에 예전부터 계속 규제했던 게 교육, 사교육하고 그렇죠. 게임도 규제를 많이 했는데 거긴 또 없습니까?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여기서 그런 뉴스가 더 나온다고 해서 주가에 반응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긴 한데 네. 일단 뭐 교육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아예 이제 그 숙제까지 지난번 건들더니 이번에는 네. 아예 시험까지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는 아예 시험을 금지시키는 그런 방안이 나왔고요. 야.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우리도 뭐 초등학생 시험 안 치지 않냐 이랬는데 이게 네. 교육 그런 커리큘럼이나 이런 철학이 좀 바뀌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좀 그 정부 방침으로 금지가 되고 있고 3학년에서 6학년은 뭐 기말 시험 학기당 한 번 정도 보는 걸로 그리고 진도를 선행한 출제를 금지한다. 뭐 이런 것들 방향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미 뭐 많이 나온 거에 좀 추가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큰 거는 게임 규제에서 나왔는데요. 이건 오늘 나온 겁니다. 따끈한 뉴스인데 미성년자들이 지난번에 셧다운제를 우리는 이제 폐지한다고 하는데 네. 걔네는 더 강화시키는 걸로 강화시킬 거라고 했는데 텐센트가 자율 규제로 더 압축시켜서 발표한 게 있었는데 아예 정부 방침이 나온 게
더욱 강화됐습니다. 뭐냐면 이제 월화수목에는 아예 미성년자는 게임을 못하도록 한다. 보면은 이제 게임을 허용하는 시간대를 정해줬는데 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법정 휴일 시간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딱 1시간만. 이외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지 마라라는 지침이 나왔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게임 업계도 주가가 폭락한 게 많은데 혹시 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중국이란 큰 시장에서 네.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기업들이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매출로만 보면 뭐 중국의 미성년자들의 포지션이 높진 않다고 해요. 한 자리수 10% 예, 미만 예. 그렇다고는 하지만 예. 어쨌든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사실 이들이 20살, 20대 되고 30대 되면서 맞아. 핵 과금러가 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핵 예. 과금러가 되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좀 당연히 안타까운 그 업계에서는 좀 안타깝게 바라볼 만한 규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규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가의 기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모양으로 국가의 꼴을 만들어 가는데 요즘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분위기도 참 심상치 않잖아요. 그렇죠. 외부 분위기에 대한 중국의 요즘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일단 가장 큰 지금 중국의 대외 이슈는 아프가니스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슈카월드에서도 네. 몇 번이나 달라져서 우리가 쏙쏙들이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27, 28일 날 중국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냐면 중앙민족공작회의라는 게 열렸어요. 네. 이게 이제 그 민족에 대한 거니까 네. 중국에는 한족이 있고요. 공식적으로 소수민족이 55개가 있다고 합니다. 뭐 비공식적으로는 뭐 400개라는 얘기도 네. 있는데 공식적으로 분류된 게 이들 민족 사이의 민족 정책을 다루는 최고 정책 결정 기구가 중앙민족공작회의거든요. 네. 이거는 1992년 1회 회의가 열렸었고요. 이때 뭐 천안문 사태 이후로 조금 정세가 불안정할 때 그다음에 1999년, 2005년, 2014년 이후 다섯 번째 7년 만에 열렸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대한 회의였다는 걸 알려줄 수 있냐면 네.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전원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넘버1부터 시진핑부터 넘버7까지 그렇죠. 그리고 정치국원 각 부처 장차관 지방 책임자들 총출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탈레반이 집권을 한 이후로 접경지역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목요일 26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카불 공항에 테러가 있었죠. 예.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중국이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거는 그 접경 지역을 통해서 신장 위구르 지역이랑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장 독립 조직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ETIM이라고 하던데 네. 여기 세력 확장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자마자 한 2인 장가를 바로 중국으로 초청을 해서 왕이 외교부장이랑 면담을 하면서 엄청난 경제 원조 에 대한 약속을 선물 보따리를 풀었죠. 예. 그러면서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데 그 전제가 모든 테러 조직과 결별하는 걸 전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는 이 ETIM이 네. 이제 거기서 막 세력을 키우지 않도록 하지만 이번에 그 카불 공항 테러가 ISK라는 데서 한 거잖아요. 네. 이게 탈레반도 당한 거잖아요. 네. 이거를 이 테러를 확인했듯이 탈레반이 이 험준한 그 아프간 지역에서 자생하는 다른 테러 조직들을 통제하지 못할 거라는 게 좀 일단 드러났죠. 네. 통제를 못할 수도 있고 또 자인들이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또 약간 이슬람을 위한 일이라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중국은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가장 걱정인 그 외부의 그런 압력으로 인한 내부 민족 분열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중앙민족공작회의라는 걸 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시진핑 발언이 국내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가장 뭐 명목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라라는 네. 얘기가 있지만 그 밑단 얘기들을 쭉 보니까요. 민족 영역에 중대한 숨겨진 위험을 단호하게 예방하라. 주요 국가와 지역, 국제기구, 해외 동포와 함께 국제적 대테러 협력을 강화하라. 그리고 각 민족이 애국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조국 통일, 국가 안보, 사회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인도하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은 뭐 티베트도 지금 걱정이죠. 신장 위구르 지역도 걱정이죠. 이런 쪽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한 상당한 경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이 그래서 일부 그 아프간에서 철수하는 데에는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중국이 이거에 대해서 아프간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을 느낄 수 있는지 네. 알 수 있는 그런 회의였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내부도 사실 지금 경제적으로 뒤숭숭한데 외부까지 이래서 중국은 참 이 그 뭐랄까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내부 결속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규제를 통해서 장악력을 좀 내부 단속력을 좀 키우려고 하는 것도 좀 연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중국은 어느 정도 큰 흐름으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봤고요. 특히 주말 지나고 나서도 미국 증시 개장 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슈. 저도 특히 이게 궁금했는데 네. 지난주에 우리 잭슨홀 미팅이 있었으니까요. 네네. 분위기가 주가 지수에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 그 파월 발언 마치고 나서 상승을 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일단 환호를 했고요. 근데 우리가 또 퇴근길에 우리 갓건영의 네. 잭슨홀 낱낱이 파헤치기 네. A2Z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주말에 뉴스를 보고서 네. 그 해석 뉴스를 보고서 연내 테이퍼링을 공식화했다. 근데 주가가 1% 이상 나스닥이 올랐다. 네. 이제 테이퍼링은 악재가 아니구나라고 네. 굉장히 환호했거든요. 네. 이제 신경 쓸 거 없다 했는데 네. 우리 또 갓건영의 해석을 보면 약간 한 발짝 빼신 거예요. 파월이. 그 약간 언론들 다 이거 기사 수정하셔야 됩니다. 네. 아직 어떻게 한다라고 말한 게 없는 거죠. 네. 정답을 얘기 안 한 건데 만약에 그거였으면 진짜 환호한 거죠. 테이퍼링을 공식화했음에도 올랐으면 되게 좋은 건데 그렇다면 어쨌든 그나마 성과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멀리 남았다라는 건 확실하게 했어요. 파월 의장이. 그러면서 금리 인상은 더욱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물가 상승률 역시 머지않아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좀 유지했고 인플레가 이제 일시적이지 않으면 금리 인상 스탠스도 바뀔 거니까 그걸 봐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 시각으로 밤 11시에 그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고요. 1시간 반 전인 9시 반에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걸 확인하고 연설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PCE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PCE 물가지수는 CPI랑은 다른 건데 예, 그 똑같이 물가 지수긴 하지만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물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연준은 이 코어 PCE 물가 지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 2000년대부터인가 CPI에서 PCE로 좀 바꿨고요. 이거에 대한 비교는 제가 사실 5월 31일 날 좀 해드린 방송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CPI는 진짜 소비자가 내 지갑에서 꺼내서 쓰는 거에 대해서 그 항목을 매기는 거고요. 네. PCE는 간접 지출에 대해서 항목을 매깁니다. 대표적인 간접 지출은 의료보험을 통해서 나가는 의료비. 아. 그러다 보니까 PCE에서는 의료비가 한 20% 중반대, CPI에서는 한 7, 8%밖에 안 되고요. 주거비가 CPI에서는 한 40% 정도, 그 PCE에서는 한 20% 정도. 그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를 항목을 바꾸는 주기도 다르고 또 이거를 만약에 항목이 바뀌었을 때 바뀌기 전 거의 물가를 잡느냐? 바뀐 이후에 물가를 잡느냐 좀 달라요. 그런 것들이 예. 있는데 어쨌든 PCE가 좀 더 광범위하게 GDP를 커버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 7월 걸 보면요. YOY 전년 동월 대비로는 4.2% 증가를 했고요. 전월이 이제 플러스 4%였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간 거고 그 근원 PCE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3.6%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명목상으로는 2000년대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예요. 아, 이게요? 3.4, 3.5, 3.6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로는 플러스 0.3%로 그 전월 플러스 0.5%보다는 좀 안정이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해석을 해보면 그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는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마이너스 6%가 돼 있었고 그게 4월, 5월, 6월, 7월까지가 좀 낮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8월부터는 이제 9월 달에 발표되는 8월 지수부터는 조금 그게 조정이 될 수 있고요. 기저효과가 약간 사라진.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0.5, 0.6씩 오르다가 네. 0.3이 올랐는데 이게 0.2까지만 떨어지면 네. 어쨌든 2%대로 평균이 낮아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석을 해보면 인플레가 어쨌든 좀 꺾이고는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PCE 물가 지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나름대로 이제 잭슨홀 밀팅하고 물가지수는 이번에 관계가 많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뭐 우리 3%의 다른 분들도 조망을 해주셨긴 했지만 굉장히 이 물가 상승 내용을 보고 좀 보수적인 발언 한 발 어떻게 보면 두루뭉실한 얘기를 발언하고 그냥 넘어간 형국이 돼버린 거네요 결론은.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또 이것도 아까 말씀 주셔서 궁금했어요. 네. 아까 저한테 덴마크는 이제 코로나를 감기로 여기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시지 네,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거 한번 또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네. 재밌는 건데 이게 네. 그 덴마크가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하면서 예. 그 이제 보건장관이 한 거죠. 이제 감기 코로나를 감기 취급을 하겠다. 그러면서 9월 10일부터 방역을 전면 해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방역을 해제한다는 게 이제 방역을 위한 노력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예. 그게 영국이랑 프랑스랑 다른데 그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예. 일단은 27일에 발표를 한 거고요. 전염병이 아닌 이제 감기로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원래 여기도 코로나 패스라는 게 있어서 네. 백신 접종 완료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백신을 안 맞았으면 72시간 내 음성 판정을 한 코로나 패스라는 걸 갖고 있어야 네. 어딜 들어 다중 이용 시설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제 검사를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1일부터는요 식당, 영화관 등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9월 10일부터는 나이트 클럽, 대형 행사장, 경기장 등 어디에서도 이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방역 해제는 다 사라지는데 딱 하나만 남습니다.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해외 입국. 해외. 예, 그러니까 자국민 대상으로 그 국내 활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처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 물론 검사는 계속 하지만요. 아니 이렇게 해외와 상관없이 자국민에게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게 네. 지금 덴마크 내부의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작나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주말에도 한 800명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작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덴마크 인구가요 한 58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로 치면은 곱하기 10 하면은 8천 명이 넘는 거네. 그러니까요. 예. 그 적은 숫자는 아닌데. 예. 그런데 이제 보면은 얘네가 이제 2차 접종 완료도 400만 명을 돌파했어요. 네. 뭐 이제 12세 이상으로 치면 8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명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낮게 나오다 보니 이게 뭐 유럽 쪽에서 나오는 걸 보면. 돌파 감염을 하더라도 네. 뭐 입원을 하거나 그 중병으로 가는 게 0.001%가 나온다고 해요. 네. 돌파 그 백신 맞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은 사실 뭐 감기 걸려도 그 정도는 중병이 걸릴 수 그렇죠. 있으니 그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여기 이제 덴마크 보건장관이 뭐 헤오니케라고 이름이 하시던데 네. 이런 말씀을 딱 하셨어요. 전염병 관련 사회 규제가 뉴 노멀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네. 방역 때문에 겪고 있는 불편함을 약간 뉴노멀처럼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너무나 아파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이 장관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는 했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지구의 바로 반대편에 있는 네. 예, 덴마크는 북극 근처에 있으니까 남극 근처에 있는 뉴질랜드는 네. 델타 바이러스 한 명 생겨도 네. 전체 셧다운 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박멸되고 나면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히 네. 정상 가동하고 네. 그러다 또 생기면 하고 그러니까 거기 소상공인들도 그렇게 곡소리는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이거는 정반대 판단을 한 거라서 네. 이건 꼭 뭐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애매한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뉴질랜드는 백신 접종률이 또 너무 떨어지는 낮죠, 그 너무 방역을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예. 역설에 걸렸죠. 대만도 예. 그랬었고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하지만 이런 얘기는 했어요. 네. 그 보건 장관이 팬데믹이 끝난 건 아니고 코로나 지켜보면서 우리가 다시 사회 주요 기능들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좀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여지는 남겨뒀지만 어쨌든 전 세계 최초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아무런 그 방역 규제가 없는. 그래서 이제 덴마크랑 몇몇 유럽 국가들이 지금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성공적인 선례를 보여주는 게 좀 약간 따라가고 있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는 나라들한테는 좀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는 건 어쨌든 올 하반기에 네. 우리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일단 글로벌 키워드가 될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영국이랑 프랑스를 좀 보니까 영국은 8월 19일부터 일단 위드 코로나 선언을 하긴 했는데 마스크 착용이랑 다중이용 시설 시 입장 시 이제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는 게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바꿨습니다. 권고라는 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겁니다. 네, 예. 예.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죠. 식당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리고 프랑스는요. 그 정도는 아닌데 다중이용 시설 이용 시 보건증명서를 제출은 해야 하나 모임의 제한, 뭐 인원수나 이런 거에 대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앴어요. 근데 그 대신 이제 8월 30일부터 다중 이용 시설의 종사자들에게는 보건 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네. 근데 프랑스가 되게 재밌는 게 전국의 222개 도시에서요. 네. 벌써 7주째 이 보건 증명서라는 거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유에 침해된다. 벌써 7주째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영국은 아직도 3만 명대가 나오고 있고요. 네. 프랑스도 1만 명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확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요. 그 정은경 지금 본부장님이신가요? 네. 그래서 보니까 성인의 80%
고령자의 90%가 접종 완료 시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고 발표를 하셨고, 그리고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10월 초에는 검토를 시작하겠다. 그때 네. 한다는 게 아니라 검토를 시작한다는 거고, 아까 말했던 성인의 80% 고령자의 90%가 되려면 연말 연초 그 정도 되면 우리도 그런 게 아마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움직임이 이제 뭐 형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시도가 되고,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우리 그동안 주춤했던 뭐 크루즈라든가 뭐 호텔이라든가 항공 뭐 관광 네. 이쪽은 갑자기 막 상한가 때리고 막 이런 일까지 일어날까요? 일단은 얘네가 재밌는 게 그 백신 접종률이 올라오면서 예. 크게 반등을 했다가 예. 델타 변이 때문에 다시 한번 꺾였다가 그리고 이제 그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이 공식 정식 FDA 승인을 받으면서 지금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말씀하셨던 뭐 그런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좀 랠리가 있을 수, 그 단기적으로 투자적 관점으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델타 변이 때문에 조정들을 세게 또 받았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 대표 여행주나 뭐 대표 항공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코로나 이전보다 많이 올라가 있어요. 오른 게 있더라고요, 네. 진짜. 미국의 여행주도요. 뭐 부킹닷컴이나 트립어드바이저 네. 보면은 엄청 올랐다가 조정 받았는데 아직도 코로나 이전 수준인데 거기를 아직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못한 섹터가 미국의 항공주예요. 걔들은 아직 멀었거든요. 네네. 그까지만 가려고 해도 한 40%씩 올라야 되는 거라서 그런 거는 분명히 좀 기회가 될 것 같고, 뭐 여행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하지만 이게 뭐 구조적인 성장은 아니니까 네. 회복만 먹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충분히 해볼 만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항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형태가 우리가 원하는 코로나19가 완벽하게 박멸돼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여행 항공 이런 테마가 올라가는 형태는 아니지만 주식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는 전반적인 오프라인 활동이 자유로워지는 게 무엇보다 고대되는 분위기니까 네. 이 위드 코로나 실험은 성과가 잘 나오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 오늘도 참 근데 요즘은 주말만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이런 소식들이 진짜 쏟아져요. 맞아요. 월요일 날 할 게 너무 많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도 뭐 더 깊이 있게 여쭤보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네. 여기까지 다 돼 버렸네요. 장선임님, 이제 우리 이사했습니다. 여기서 네. 다시 10년지 대계를 이제 꿈꿔야 되는데. 너무 설레네요, 저도. 네, 뭐 저희하고 쭉 같이 가주셔야죠. 아, 그럼요. 네, 그리고 뭐 나중에는 우리 10년 특집 방송도 여기서 꼭 같이 하시죠. 네. 꼭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자, 지금까지 1부에서 수고해 주셨던 미래에셋증권 장의성 선임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단값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